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실패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눈물도 흘리다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며 좌절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정말 힘든 생활들을 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버려두실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는 아픔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면서 시온과 바산과 미디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 영토를 다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 있는 땅인데 건너서 준비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야, 이대로 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사기가 충전된 상황 가운데 저들은 서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나아감이 있어서 외부적으로 모든 일을 다 끝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우리 앞에 딱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나면 반드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 가지고 열심히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또 육신의 질병을 해결해보자 생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집도 사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에 서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부의 가정의 구성원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고 또 육신의 질병을 다 해결하고 나면 가족끼리 또 아픔의 내부의 진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정말 힘들게 걷고 이제는 고생 끝 하는 상황에 내부적인 문제로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아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에 속해 있는 자손들이 딱 등장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을 때 성막 바로 다음에 서서 그들의 지파들이 함께 행군을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서서 행군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서로 친밀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그들은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잘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짐승 악한 짐승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재산을 잘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목초지에
목처지가 엄청나게 필요할 만큼 많은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실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양떼를 잘 길러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땅, 요단 강을 오른편에 둔 지금 정복한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얍복강이 흐르고 그 위에는 야셀 땅과 그 밑에는 길르앗 땅이 있었는데 그곳이 강이 흐르다 보니까 목초지가 굉장히 많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이고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많은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목초지가 있는 이 땅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도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요단 오른편에 기름진 땅을 보고서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오늘 두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욕심의 눈이 가득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좋은 땅, 이 땅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름진 땅을 제게 주시고 저희들은 더 이상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가던 그들이 욕심의 눈이 딱 어두워지니까 내가 언제 그 땅을 향해서 갔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이 좋으니 이 땅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상황에 있지만 그 땅에 넉넉한 목초지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르벤은 레아의 장남이에요. 야곱의 첫째 부인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장남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남의 주도권을 동생 유다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장남의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도 자기의 돌아오는 지분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갓 지파는 레아의 종 실바의 장남입니다.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많이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걸어가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입장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드디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은 우리에게 필요 없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풍요함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공동체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도 힘든 어려운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때도 있었고 병약해서 병실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만 붙여주시면 결혼케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했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어려울 때는 걸어갔지만 풍요함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모른다 하고 있는 오늘 이 두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지 못하면 풍성한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진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지는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사람인데 내 손에 많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혹시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에 이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두 가지로 책망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너희 형제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데 너희들이 어찌 여기 앉아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여기에 머물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머물려고 하는 습성들이 많아요. 도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는 마음들이 참으로 없어요. 오늘 두 지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전쟁하러 가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란 죄. 다른 사람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은 그저 주일 딱 한 번 예배드리면 충분하다라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들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자기들이 머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다가 두 지파들이 딱 내려앉아서 우리는 못 가겠소 하면은 다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죠. 나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가나안 전체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이 약해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포기하게 만드는 근심거리로 남게 되는 것을 오늘 모세는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싸워야 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이 혹시 근심거리이십니까? 네, 아주 조심스럽게 물으시네요. 네, 그래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신분을 잃어버리면 근심거리가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자녀다워야 되지, 자녀가 부모 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쉽게 생각했어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이 공동체를 낙심케 만드는 근심거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나의 행동이 가정의 근심거리가 아닌가, 나의 행동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욕심의 눈이 딱 끼면 믿음도 하나님도 공동체도 없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네, 진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정말 내게 믿음의 눈이 있는가? 혹시 욕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지금 내 삶의 모습에는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요단 동편에,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닌데 그 땅에 머물려고 하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데아에서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족장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오기를 그 땅은 우리가 결코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건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아, 이들이 지금 40년 전에 조상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행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는 정말 빨리 배우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자녀들이 닮지 않으면 좋겠다, 그걸 똑같이 닮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픔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왔다가 그 땅은 우리에게 줄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아픔이, 다시 악몽이 살아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모세와 지도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탐욕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 가정에 숨어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숨어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자녀들이 동일한 세대의 동일한 모습으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좋은 점만, 과거에는 그렇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걸 본받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후대들은 이걸 본받지 않아요. 과거의 나의 아픔의 비밀, 나 혼자 알고 있는 비밀, 이런 비밀들을 자녀들이 동일하게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오늘 모세가 보고 너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죄악의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아픔에, 지금의 아픔이 후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겪는 죄악의 무리가 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인데도 다른 사람이 그 일로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한 일인데도 그게 파장이 크고 크게 되어서 공동체를 흔들만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르벤과 갓 지파의 욕심으로 시작된 그 제안 한마디가 공동체를 크게 뒤흔들 만한 굉장한 힘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나는 쉽게 내가 좋은 편을 선택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주신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나의 자칫 잘못 생각한 생각 때문에, 그러한 행동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앉아 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워 있는 걸 좋아합니다. 서 있는 게 좋습니까? 앉아 있는 게 좋습니까?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서 있는 게 좋습니까? 달리는 게 좋습니까?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의 이 두 지파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아니, 내가 편하게 살겠다는데 당신들이 뭐가 문제야?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된 사람, 직분자들이 헌신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낙심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부서의 회장이에요. 내가 기관에서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힘써 앞선 자들이 열심을 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데, 그들이 편안하게 서려 하면 공동체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를 보십시오. 부모가 신앙의 열심을 품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일하게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편히 살려는 마음과 싸워라. 편히 살려는 마음. 하나님 없이 그저 재밌게 살려는 마음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낙심하는 건요, 믿는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길을 걸어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걷는 길은 다르거든요. 그 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또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낙심해요? 믿는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좀 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단 동쪽편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진짜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 목초지가 있잖아요.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손해가 있지 않는 한 해는 세상의 좋은 자리가 참 좋습니다. 세상의 자리에 요지요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일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요직에 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도 신앙에 손해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에 보세요. PD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들에 있어서 한 사람의 PD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요단강의 오른편에 있는 그 땅, 이 지파들이 마음에 사모할 만한 그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목표, 본토,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그 요단강의 오른편을 택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도 세상적인 자랑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돼 있어. 나 부자야.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뿐이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마라.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어요.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한 주, 두 주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멈추게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안일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멈춰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생각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자랑과 성공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이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이쁩니다.
그래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세상에 비록 요단강 오른편에 기름진 목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죄악은 반드시 대물림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자녀들이 쓴뿌리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죄악의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당당히 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